네, 방금 들으신 들으신 노래는 바다의 두 갈피라는 노래였고요. 그 다음에 제가 들려드리기 전에 조금 간단하게 저의 근황에 대해서 조그맣게 얘기해볼까요? 네.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앨범이 3개가 나왔어요. 그 이제 미니 앨범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 건데 이제 한 곡만 더 내면 이제 마무리가 돼요, 앨범이. 그래서 그 한 곡을 뭐로 할까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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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은 고민을 하다가 좋아해 주셨던 노래들 중에 무엇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를 보다가 한 개를 리메이크하게 되었어요. 근데 이거는 아직 비밀이어서 네. 아무튼 이 노래를 그 노래를 마지막으로 그 앨범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단독을 준비해볼까 하고 있어요. 근데 조금 저한테는 아직 단공은 제가 첫 단공을 했을 때 많은 후회와 많은 실수들이 가득했던 무대였어가지고 저 혼자 저 스스로가 더 좀 준비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제가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. 늦어도 9월에는 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다음 들려드릴 노래는 자장가예요. 제 친구들이 이제 많이 결혼을 했어요. 네, 제가 좀 오늘 어리게 입고 나왔는데 느껴지세요? 몰라요. 네, 아니에요. 감사합니다. 아무튼 그런데 이제 제 친구들이 이제 어느덧 애엄마가 되어서 이제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근데 그 친구들이 꼭 얘기해 주더라고요. 이 노래를 자장가로 듣는다고. 네, 그래서 선곡을 해보았습니다. 자장자장 들려드리도록 할게요.